시멘트 모르타르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워터제트는 고압의 수류를 이용한 해체 장비다. 기계적 파쇄와 달리 강한 물줄기를 분사해 철근을 남겨둔 채로 콘크리트를 선별적으로 파쇄할 수 있다. 첨단 해체 장비 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쏘가 있다. 다이아몬드 쏘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줄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절단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의 경우 기존의 물을 사용하여 마찰열을 식히는 방식에서 불 없이도 절단 시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장비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때 절단 과정에서 나온 분진은 별도의 집진기로 모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란 장점이 있다. 건식 다이아몬드 쏘우의 특징은 S자형의 톱 모양과 구조에 있다. 기존의 일자형과는 달리 S자형의 톱은 마찰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냉각식으로 해체하는 공법으로서 환경오염을 대폭 감소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식 다이아몬드 쏘우는 친환경적 해체 장비다. 핵심은 S자형 줄톱을 이용한 자연 냉각 기능과 먼지를 흡수하는 집진 기능이다. 절단 시 발생하는 먼지들은 별도의 집진 장치를 통해 초기에 흡수되도록 개발됐다. 고층 빌딩이 밀집된 일본의 수도 도쿄. 노후화된 고층 빌딩이 많은 일본은 건물 해체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일본의 대형 건설 업체인 카지마 건설. 이 회사는 회사 건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체 공법을 도입해 건물 해체를 했다. 원래 카지마 건설의 건물은 건설한 지 35년이 지난 그야말로 노후화된 20층 건물이었다. 그러다 3년 전인 2008년 건물 해체를 결정했다. 소음과 분진이 적은 친환경 공법을 목표로 새로운 빌딩 해체 공법으로 건물을 해체한 것. 그로부터 3년 후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신공법이란 건물을 한층 한층씩 낮춰가는 것. 이 공법으로 20층 높이의 건물을 해체하는데 꼬박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解体工法の新しい工法でございまして、今までは屋上から順番に壊してたというのが通常でしたけれども、この工法は1階の柱を切りまして、ジャッキを設置します。建物を下層階から壊して、ジャッキダウンしながら解体していくと、そういう工法です。 도쿄에 위치한 카지마 건설의 본사. 높이 60m가 넘는 20층 건물로 철골로 된 라멘 구조 방식의 두 동짜리 건물이다. 건설한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오피스 빌딩의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주변에 빌딩이 밀집해 있어 해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의 고층 빌딩 해체 방식은 건물 외벽에 보호막을 치고 중장비를 동원해 위에서 아래로 해체하는, 즉 탑앤다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고층 빌딩 해체 방식은 작업 기간이 길고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카지마 건설의 빌딩 해체 방식은 건물의 1층부터 차례로 해체하는 방식이다. 카지마 건설의 건물 해체 공법은 1층부터 해체하는 이른바 컷앤다운 공법이다. 기존의 건물 해체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었다면 컷앤다운 공법은 발상의 전환으로 1층부터
차례로 해체하는 방식이다. 고층 빌딩을 아래부터 해체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층 건물의 1층부터 해체하는 공법이 가능한 것일까? 커덴다운 공법의 핵심은 유압 자키에 있다. 1층에 있는 기둥을 잘라낸 자리에 자키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기둥 대신 지지대 역할을 한다. 차량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자키와 같은 원리인 것이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커덴다운 공법이 아래층부터 건물 해체가 가능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커덴다운 공법은 몇 단계로 나뉘어 있다. 먼저 1단계는 1층에 있는 기둥을 잘라내고 유압자키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기둥은 아래부터 70cm 정도를 자르는데 규격에 맞춰 차례대로 1층의 모든 기둥을 잘라낸다. 규격에 맞춰 잘라낸 기둥은 특수 기자재를 이용해 절단한 부분을 빼내준다. 그런 다음 절단한 기둥 부분에 특별 제작한 자키를 설치해주는 게 이 공정의 핵심이다. 기둥 수에 맞춰 자키를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10에서 20% 비싸지만 그 이후에는 고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